선거는 끝났지만 코로나19의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작은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이 선물은 강서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식품과 각종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생활용품과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도 들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코로나19 응원 꾸러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이 꾸러미를 채워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전선에 애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재난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지역 안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 중에 하나여서. 이런 꾸러미는 280개나 마련됐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기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노동조합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응원 꾸러미는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역 내 의료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구청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배달됐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신다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뜻깊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된 뜻깊은 선물.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활기와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